밸류에이션은 글쎄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아마 PER이 100배가 넘을걸요. 그 다음 연도에 40% 성장한다 하더라도 한 60배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 밸류에이션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코프로 BM 43조 8천억 원 규모, 약 43조 9천억 원인데요. 수주 의미 알아볼까요? 물량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뉴스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투자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또는 수요가 낮으면서 투자를 사실은 원래 투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SDI로부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SDI가 확보가 하고 있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어쨌든 SDI한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공급업체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에코프로비엠의 성장 있잖아요. 매출 성장이라든지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계약이었고 만약에 막 이런 계약이 없었다면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경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에코프로비엠 이번 43조 8,676억 원 규모가 물량 베이스 그 계약인데 그래서 네. 물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물량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실까요? 환율을 최근 환율을 적용하고 최근의 단가 그 단가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의 수출 단가를 계산하면 NCA 양극재이기 때문에 지금 톤당 한 4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환율로 계산해서 역산을 해보면 뭐 베이스마다 좀 틀리겠지만 보통 한 70에서 한 80만 톤 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간 5년 계약이잖아요. 네. 바꾸면은 연간 한 14만에서 16만 톤 정도 나오죠. 나오고 요 물량은 아마도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주로 현재 유럽에 헝가리에 이제 공장을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게 10.8만 톤이거든요. 풀캐파가. 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SDI한테 납품하는 그런 이제 양극재 주문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을 앞두고 배터리주 우려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산업은 성장은 계속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성장이 꺾이거나 물론 독일 같은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독일은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는데 올해가 역성장이에요.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네. 근데 이제 성장은 계속하지만 성장의 레벨은 낮아지고 있어요.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기저가 높아지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 34% 정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성장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24%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의 기본 근본은 성장률이거든요. 성장 속도, 매출과 이익의 성장 속도인데 그게 낮아지니까. 업체들이 받는 평가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모든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성장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EBITDA라든지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 그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도 대부분 관련 업체들이 그렇게 돼 있죠. 주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일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유독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죠.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올해 34% 성장해서 내년 24% 성장으로 둔화되는 네. 근거로 세 가지를 드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주요국 보조금 감축과 폐지거든요. 네, 네. 예.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일단 유럽은 사실은 작년부터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차례나 있었고요. 내년 연말이 되면 이제 그다음 연도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계속 이제 보조금을 낮춰주고 있는 거고요. 영국은 이미 보조금을 재작년에 낮췄고요. 프랑스는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 보조금을 좀 받기 어렵게 전기차에 대해서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탄소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보조금 안 주는 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낮아지고 있고요. 미국도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동안 연방정부 그 보조금과 동일한 7,500불을 같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최대로 받으면 대당 15,000불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것과 주에서 주는 플러스 것. 7,500불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네. 아예 없어진다고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네. 펀드가 지금 다 고갈이 됐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제 대신 저소득층에만 조금 줄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느끼는 그 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았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면이고,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잖아요.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거를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고, 그게 이제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 게 내년부터 조금 의미 있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좀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소비자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초기에는 무턱대고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소비 계층이 있잖아요.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네. 그 소비군을 이제 그 소비군이 어느 정도 찾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소비자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소비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좀 보니까 전기차 중고 가격이 좀 굉장히 불안정해요. 최근에 전기차 중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사면 보험료가 비싸네.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요, 연기관차보다. 왜냐하면 사고가 한번 나면 배터리가 손상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막 이제 뭐 충전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이제 견적을 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그 층은 훨씬 더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대 요인은 없을까요? 기대 요인은 없는 게 아니라 배터리주들은 항상 기대감이 있죠.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걸 꼽을 수 전기차 있을까요? 판매가 제가 보는 게 연평균 과거에는 2030년까지가 20%가 넘었어요, 연간 성장률이. 근데 제가 요번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 2030년도에 판매 대수의 전망치를 낮췄죠. 미국하고 유럽을 각각 15%씩 낮췄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축소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유럽 같은 케이스는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그 보조금 축소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연평균 17% 정도 돼요. 굉장히 고성장하는 영역이죠. 전 세계 어떤 산업이 앞으로 한 7, 8년 동안 연평균 17%의 속도로 성장합니까? 그래서 기대감은 있으나,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한 업체들이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실 때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내년도에는 제가 원래 기존에 추정하고 있던 것은 매출액은 9.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4,900억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4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9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내년 수치부터 좀 낮춰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달이면 달마다 판가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들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낮아질 것 같고요.
14년도 수치는, 25년 수치는 사실은 좀 그때 가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 딱하게 이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런 가정이 좀 되려면 일단 판가 하락이 멈추면서 좀 그래도 가시성이 높아 보이게 어느 정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판가 하락이 너무 계속 드라마틱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좀 낮아요. 요 추정 실적이 불과 제가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해놓은 건데 오늘 이제 또 그 포드의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된 F-150에 대해서 내년도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잖아요, 포드가. 그래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요 추정 실적보다는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 연구원님 추정 매출보다는 더 낮아질 수 얼마 있다고 안 됐지만 보시고요. 이거보다 예. 이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아마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정해서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단가 하락도 내년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사실은 내년에는 높진 않아요. 우리 양극재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 전반이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리튬 가격은 지금 이제 뭐 탄산 리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산 리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80 그러니까 톤당 8만 불 정도였어요. 8만 불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15,000불 근처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약간 좀 거기서 반등세가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8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시그널은 명확하죠. 수요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하다 아직까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산업의 원재료 가격이 성장하는 산업인데 80%가 단기간에 떨어집니까?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밸류에이션은 글쎄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아마 PER이 100배가 넘을걸요. 그 다음 연도에 40% 성장한다 하더라도 한 60배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 밸류에이션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그 낸 리포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LNF 정도만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포스코 퓨처에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까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글쎄요. 딱 정량하기는 어려운데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양극재 업체들보다 우리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4배, 5배씩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원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지나친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조금 꺼질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뭐 수주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에코프로 BM 내년도 100배라고 했잖아요. 해외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 다 10배예요. 10배. 10배 초반 PER이. 예. 그런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이익률이 월등히 높아야 돼요. 그런 업체들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 보시겠지만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높은 수준도 아니고. 단적으로 계산했을 때 삼성 SDI보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 두 개 고객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의. 그 두 개의 시총을 합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세 개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를 만드는 그 밸류체인에서 받는 업체들이잖아요. 이 세 개의 시총을 다 합쳐보세요. 이 두 개보다 훨씬 더 커요, 시총이. 고객사보다 고객한테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시총이 절대 시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제가 아는 안도 내에서는 아마 그 요번에 윤 대통령이 가신 ASML 있죠. 네. 뭐 그런 케이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케이스는 그 회사 아니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가동이 안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면 가능하지만 배터리 회사들은 전기차 업체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고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런 역의 밸류에이션 관계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PER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내후년 실적 기준으로 PER 60배가 나오는 식을 말씀해 주신다면 PER은 그냥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예. 이 기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뭐 주가가 몇만 원인데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전체 시가총액이 있고 또 이 회사가 맨 마지막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유의하실 것은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순이익만 보면 안 되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JV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삼성 SDI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JV를 통해서 에코프로 EM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40%가 자기 게 아니에요. 60%만 에코프로 BM 지분이고 40%는 삼성 SDI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감을 해서 맨 마지막에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지배주주 순이익을 나누면 그 배수가 나오죠. 그게 이제 바로 PER입니다. 영업이익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영업이익은 아니죠. 그러니까 PER은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